칠곡의 귀한 신축, 강북의 귀한 신축, 귀하지만 비싼 신축, 냉정한 시장 속 태왕아너스 프리미어의 청약 결과는 어땠을까요?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움이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태왕아너스 프리미어 청약 결과 함께 살펴보시죠. 태왕아너스 프리미어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603번지 1원에 136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.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6일이네요. 총 200세대 모집에 일반 공급은 136세대입니다. 정비사업이죠. 특별공급 결과 한번 살펴보시면 접수건수가 두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경쟁률은 0.03:1입니다. 그마저도 63과 77에서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본다면 아 이거 참 가격이 문제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. 더 싸게 더 좋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70 내에서의 3지구 아파트도 숱합니다. 같은 가격에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가 있는 곳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일반 공급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. 일반 공급 접수 건수는 33건, 경쟁률은 0.25:1을 기록합니다. 세모의 향연, 대구 칠곡도 청약 미달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.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. 대구의 도심지도 결과가 좋지 못한데 이 대구 칠곡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죠. 대구 경북 아파트의 분석 영상을 미리 보셨더라면 실수로라도 청약 안 넣지 않으셨을까요? 134세대 모집에 33건의 접수, 태왕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.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? 어디서부터 꼬여있는지 참 어렵습니다. 시장이 참 냉정합니다. 하지만 냉정한 것과 비난하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.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. 냉정은 이성이고 비난은 감정일까요? 이렇게 놓고 보면 이성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.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? 사람들이 태왕 아너스 프리미어에 냉정하다는 것입니다. 태왕은 사람들이 냉정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텐데 결과를 보니까 동상이몽인 듯 합니다. 청약 넣으셨어요? 괜찮습니다. 비규제 지역이니까요.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두 번 실수하면 안 됩니다. 대구경북 아파트 구독 누르세요. 어? 근데 진심으로 청약하셨다고요? 네. 그렇군요. 제 친구라면 바짓가랑이 붙잡을 것 같습니다. 같은 가격에 더 미래가치가 있는 곳이 많아요. 정말 칠곡에 살아야만 한다면 바위와 리브를 분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살기 좋은 칠곡이잖아요. 저도 구축월세 살고 싶은 곳 칠곡 3지구. 우리는 우여든동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야기하고 보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. 여러분은 잘 살아남고 계신가요? 살아남는 자가 승자입니다. 악착같이 버팁시다. 길게 할 말이 없네요. 짧게 끝내겠습니다.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,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